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이 화장장암 세계의 대윤희산이 일주왕 연화의 위에 머물거든 전단반이로서 그 몸이 되었고, 유덕 보왕으로 보배요, 보석이요, 그 봉우리가 되어 있고, 윤희산 지금 설명이라요, 금강 윤희산을 설명합니다. 지금 묘향 만이로 그 박휘가 되었고, 염장 금강으로 함께 성립된 바라 일체 향수가 그 사이에 흘러가요. 아까 향수의 바다처럼 향수의 바다도 있고 향수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물은 바다고 또 작은 그 바다에 들어가는 향수, 하천, 강. 여기는 향수 하지요. 강물이 들어가는 거죠. 향수가 그 사이에 흘러 들어가며 온갖 보배로 수비되어서 묘한 꽃이 피었으며 향초가 땅에 분포되고, 인도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안 피었더만 인도 가니까 무슨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는지 딴 세계에 간것 같아요. 페루천지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신기해서 보는 것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니까 딴 세계 갔더만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것이군요. 별로 이제 흥미가 없던데요. 처음 한 일주일 동안은 사람을 봐도 흥미롭고 소를 봐도 흥미롭고 나무도 여기에 없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걸 봐도 신기하게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그 다음으로 보고 나면 별것도 없어요. 거시기가 저 초동파가 긁힌 게 있죠. 그것만 하고 이제 마칠랍니다. 여산연우 절강조를 그전에 한번 말했던가요? 여산의 연우, 절강의 조수물, 절강조를 그전에 했으니까 이것만 하고 말죠. 여산이란 산의 연우와 풍경이죠. 비가 이제 연기가 차오거니 운해가 낀 거죠. 구름 비가 내리고 구름 끼고 안개 끼고 절강이란데 유명하죠. 절강의 조수물, 절강성. 그걸 내가 못 봐서 천만 가지 한이 늘 서리고 있더니 가서 그걸 보니까 별것도 없더라 말이야. 별것도 없고 보고 나니까 여산연우 절강조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화장세에서 지금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보면은 그것도 그럴 거요. 여산연우 절강조라 그 말을 나오다는 가렸어요. 중보가 수비되어서 묘한 꽃이 피었고 향초가 땅에 분포했고 명주가 사이사이 장식되었고 가지가지 향화가 처처에 가득 찼으며 만이로 그물이 되어서 두루 뒤루어서 그와 같은 등 세계 미진수 묘한 장엄이 있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다시 밝히고자 하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대. 세계의 큰 바다가 끝이 없어서 보배 바퀴가 청정하고 보륜이 청정해서 가지가지 빛깔이라 가지가지 색상이 있단 말이죠. 있는 바 장엄이 여러 가지 세계의 바다에 있는 장엄이 모두 다 기묘하니 그야말로 참 기기묘묘하게 전부 다 기묘하단 말이죠. 우리 지금 사바세계도 사실은 세계 장엄이 기묘합니다. 높은 산, 깊은 물, 넓은 들, 또 기암, 괴석 여러 가지 다 기묘하지 않아요?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것은 다 열의 실력으로 발매하마 일어난 거란 말이죠. 아까 풍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묘향만이 전단만이
연장, 금강,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배가 보석이 수비되어 가지고 중국에 가면 성림이라는 데가 있죠. 돌로 돌만 이렇게 수비된 거, 기성만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집합한 비림도 있고, 공자가 태어난 데 공임이 있고, 관운장 보신 데는 관림이 있고, 벌써 초풀림자 나온 데는 유명한데요. 총림처럼.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묘한 꽃이 피었고, 향초가 땅에 분포되어 있고, 명주로 사이사이 장식하고, 가지가지 향화가 가득 찾고 오니까, 그런 게 다 기묘한 거죠. 있는 바 장엄이 모두 다 기묘하니, 이것은 비로자나 열애의 실력으로 발매하마 생긴 것이며, 많이 보륜과 묘한 향기로운 바퀴와, 많이는 여의보죠. 여의보로 된 바퀴, 묘한 묘향의 바퀴, 및 진주와 또는 등염의 바퀴, 진주도 칠보에 들어가죠. 가지가지 묘한 보배로서 장엄하고 꾸몄으니, 청정한 윤희산, 윤희산은 대윤희산, 바로 금강 윤희산이 그 세계에 안주한다며, 우리 금강산도 그 중에 하나죠. 금강산 만 이천봉도 기기 묘묘하죠. 견고한 만이로서 갈무리가 되었고, 연부단금이라는 그 식물인데 거기서 녹즙이 나오면 금빛으로 금빛 찬란한 것이 나타납니다. 모래와 돌에 묻어도 금빛으로 변하고, 그런 연부단금으로 잘 음식을 지어서 빛을 펴고 광채를 발해서 지방세계에 두루하니, 내외가 영철하여 다 청결하다, 청정하며, 내외명철처럼 육조단경에는 내외명철이라고 했죠. 마음공부가 극치에 달해서 깨닫게 되면은 내외가 다 영철하죠. 명철이나 영철이나 같은 거죠. 영철이 철수 모두 그런 이름이 많죠. 영철하다. 금강 만이로서 집성한 바요, 금강 만이를 가지고서 이루어진 바요, 집합해서 만들어진 바요. 또다시 만이의 묘한 묘보를 퍼부으니, 우보익생 만허공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떤 사실적으로는 그런 칠보장엄 같은 것, 여러 가지 여의보 같은 것을 퍼붓는 그것도 되고, 진리적으로는 바로 마음의 그 열애장 불보 법보 그러한 보배를, 그런 법문을 세상에다가 퍼붓는 거죠. 우보익생 만화공처럼 그 보의 정기함이 하나의 종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참 천만 가지로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널리 장엄하고 화려하며, 어울렸자 화려하다는 말이죠. 향수가 여기저기 나누어서 흘러가며 한량 없는 빛깔이라. 향수화가 또 향수의 쪽으로 여러 가지로 분파해서 흘러가죠. 모든 보배 꽃과 또는 보배 및 전단을 전부 다 뿌려서 온갖 연꽃이 다투어 피어서 옷을 띠운 것처럼, 옷걸이에 옷을 분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연꽃이 다투어 피었단 말이죠. 그리고 진귀한 풀이 나열에 나서 모두 다 분복하다. 기화요초
같은 거죠. 이토정 선생이나 일국 선생 같은 일을 평할 때 기화요초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해죠. 기화요초라. 기화요초가 바로 진초입니다. 진초. 요자를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씁니까? 요석궁하는 흔들려 여다가 요동하는 요석궁 이렇게 하죠. 이렇게 뭐가 뜯어버리죠. 요석궁 예? 여기만 있어요? 글씨를 잘 모르겠어요. 기화요초. 기화라고 이렇게 써도 되게 되겠죠. 기화라. 구수록변에 이렇게 써요? 예? 아닌 것도 같은데. 아니어도 뭐 나 책임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서 모두 다 분복하며, 분복이란 꽃다울 분자 향기로울 복자, 꽃답고 향기롭다. 한량 없는 보배나무가 널리 장엄해서 꽃이 피고 꽃수술이 개발되어서 그 빛깔이 보기 좋게 의리의리하고 치연하니, 치연이란 말은 성대한 겁니다. 성대한 그 치성한 것은 치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자는 형용사입니다. 태연하다, 자연하다, 뭐 천연하다 하는 그와 같이 가지가지 유명한 옷이 화려한 그 백화점에 옷 같은 것 걸어놓은 것처럼 명의가 그 안에 있어서 광명의 구름이 사방으로 비춰서 항상 원만합니다. 한량없고 그지없는 위대한 보살들이 일산을 잡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향을 태우고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묘한 음성을 모두 발하여 열애의 정법륜을 널리 굴리며 부처님의 법문을 세상에다 전하는 거죠. 유통하는 거죠. 온갖 만이의 나무가 보배 가루로 되었거든. 식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된 나무들. 그 낱낱 보배가루가 광명을 나타내서 비로자 나의 청정한 몸이 모두 그 가운데 들어가서 널리 하여금 다 보게 한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비로자 나의 청정신을 청정법신을 다 보게 이렇게 그 광명이 나타나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 말이죠. 거기까지가 개송은 다 마쳤죠. 장엄 세계해 대윤희산이 일주왕 연화의 연꽃 위에가 머물러 있거든. 두 번 나왔네요. 그런데 페이지수는 달리 되나네요. 94. 이렇게 엉터리 없이 됐죠. 예? 페이지수를 잘못 정했죠. 똑같습니다. 뭐 페이지수를 뭐 92, 93, 94였어요. 95에 연결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나도 하면서 이상하다 했지. 말이 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장엄 세계가 뭐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장엄 가운데 그 다음에 95페이지로 부처님 몸이 나타나서 개송입니다. 무변한 색상 무광수 끝없는 숫자가 숫자 그런 불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신 무변 색상 무광수를 나타내요. 모두 시방에 가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 부처님들이 중생을 교화한 바 중생도 또한 무한의 중생을 다 교화했다만 한량 없으며 일체 장엄에서 묘한 소리를 내서 장엄 여러 가지 장엄에서도 설법을 해요. 무정설법이구만요. 무정물도 다 설법해요. 사람 유정물만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정물 바람도 설법하고 물도 설법하고 바람 것이 이제 뭐요 산천 초목도 설법하고 보수도 설법하고 보리수도 다 설법하고 가음경 보면은 뭐 무정설법은 별것도 아니죠. 무정설법을 동산 양계화상 조동종의 가장 위대한 동산 스님은 무정설법에 대해서 의심해가지고 깨달았죠. 무정설법. 무정물이 설법하는 거요. 무정설법이 별무지라. 별로 기특할 게 없어요. 무정물이 설법한 것이 뭐 신기한 게 아니라 말이죠. 지제하음 일상 중이라 다만 하음 일상 가운데 있어요. 하음경 보면은 그 하나의 일부분 뺏기는 안 되고 하음 일상이라 하음의 장엄상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동산 양계화상이 처음에 이런 걸 보셨으면은 무정설법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게 되었겠죠. 일체 장엄에서 다 묘음을 내어서 열애의 본원 법륜을 다 연설하여 지방에 있는 바 청정한 세계의 바다에 부처님의 자제한 힘으로 모두 하여금 두루하게 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이 세계 대윤이산 안에 있는 바 대지가 일체가 다 금강으로 써 이룬 바라. 그래서 하암경 초관에 보면 부처님이 성불하신 땅도 금강으로 되어서 그 땅이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었으며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금강으로 이룬 바라.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 하면은 대단하죠. 다이아몬드 한 열 근만 있으면은 부자죠. 한 근만 있어도 부자요. 옛날 글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말량 한금이 미이규라. 황금 말량이면 굉장하죠. 말량 황금도 귀함이 된 것이 아니다. 황금을 먼저 써야 됐구만. 황금 말량도 그것이 뭐 좋기 귀한 것이 아니에요. 불여 교자 일소예라. 아들에게 하나의 작은 예를 하나 가르친 것만 오다다. 예란 말이 애학사의 서수 육례 중에 뭐든지 육례 가운데 하나를 가르친 것만 오대요. 육례가 옛날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육례. 그 중에 서예도 하나 들어가죠. 애악사의 서수, 예나 음악이나 예법, 음악,
활 쏘는 거, 말 타는 거, 그건 무술이죠. 문무, 문과 무지요. 문무 두 가지를 다 말한 겁니다. 또는 글씨 쓰고 산술 계산 잘하는 수학 같은 거, 그런 걸 가르친 것만 못하다는 거죠. 다 금강으로 이룬 바라. 견고하게 장엄해서 가히 저격할 수가 없으며, 저격이란 말은 저해하거나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 적입니다. 무너뜨리지 못하며. 그러니까 금강으로 된 그 장엄이 지극히 견고하고 장엄이 되어서 누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자연을 파손하기 좋아하니까 아마 할런지도 모르죠. 멀쩡한 좋은 산 다 까뭉개가지고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사태 나와서 사람이 많이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식은 안 좋은 거죠. 사실상 청정하고 평탄하여 높고 낮음도 없으며, 그래서 외국에서는 골프장을 평지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지가 땅이 잘 없으니까 저 산 자연을 다 그냥 훼손해가지고 산에다 막 깎아가지고 만들죠. 높고 낮음이 없으며, 만이로 바퀴가 되었고 온갖 보석으로 갈무리가 되었으며,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형상인 온갖 만입으로서 사이사이 얼기설기 그 꾸며져 있고, 간착이란 말은 얼기설기 사이사이 착잡하게 여기저기 모두 섞여서 간착이 되었다. 착잡하게 된 거죠. 그걸 전식이라고도 합니다. 간착이. 전식. 전식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런 전식. 사이사이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술을 놓을 때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사이사이 술을 놓죠. 그렇듯이 그게 간착이라 해요. 얼기설기. 온갖 보배 가루를 흩어서 연꽃으로서 분포했으며, 향장인 만이로서 그 사이에 분치하여 나누어 두어서 모든 장엄구가 충변한 것이 구름과 같아서 삼세일체 여러 부처님 국토에 있는 바 장엄이 장엄으로서 교식을 했습니다. 교식이란 말은 장식했다는 뜻입니다. 음식이나 교식이나 장식이나 같은 말이요. 이 교자, 학교 교자가 꾸밀 교자요. 여기서는 많이 요보로 썩 그물이 되어서 열에 있는 바 경계를 널리 나타내서 하늘을 재망이 그 가운데 포열한 것과 같으니, 옥황상제의 그 인다라망이 분포된 것과 같으니, 불자여 이 세계의 땅이 그와 같은 등 세계의 이길 수 장엄이 있는다.